우리 그 촛불행동이 1주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1주년을 평가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논평했어요. 1년 동안 잘한 건 하나도 없고 못한 건 너무 할 수가 많다. 없어요. 예. 네. 아,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 게 제가 이 논평을 한번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래도 내뱉기 전에. 그래도 잘한 게 있지 않을까? 하나쯤은? 근데 진짜 없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잘한 거. 여러분들 한번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윤석열이 잘한 거 한번 우리 그냥 색안경 벗고 하나 한번 찾아봐요. 저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위기는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행정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위한 뭔가 복지 시스템조차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을 맡으면 안될 사람이 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사람 같아야지. 그렇죠. 사람이어야지. 대통령 직도 맡기고, 뭐 이렇게 나라 운영도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에게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민들, 국민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라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이코패스 정권, 소시오패스 정권이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아니, 막, 어떤 그 정책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